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 126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갑니다. 10월 6일 우리 126주년 말씀 사경회 특별 새벽 기도회 다 같이 신앙 저기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가진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이 무너져도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붙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소망을 품게 하소서. 인간적인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소망을 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그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다시금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그 소망을 품사오니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다시금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늘 소망을 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속에서도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풍성한 계절을 주시며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입술로는 아버지를 찾지만 우리의 행실로는 주님을 따르기보다 예면하고 사는 저희들의 이기심을 내어놓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덕지덕지 해칠한 무덤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공유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연동교회를 세우시고 어둡고 암울했던 그때에 복음으로 민족 구원의 역사를 써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당연히 여겼던 모이는 예배가 제한되고 예배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신앙 사경회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는 이 시간 저희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서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어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연동교회 성도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미랄 대신 선배들의 희생으로 선물 받은 연동교회 성도됨을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 사명을 품고 행동하고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그 희생과 섬김을 닮아가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기도 제목을 들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아프고 힘든 상황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모든 기도가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목회 환경과 많은 계획들이 변경되고 있지만 성령님 인도하셔서 변질된 한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힘과 능력 주시고 연동교회를 통해 또다시 구원의 새 역사를 써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되어 실천하게 하옵소서. 찬양팀과 함께 드리는 입술의 고백이 기쁨의 제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이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또 영상으로도 함께 이 새벽자단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저희들 어제부터 함께 나누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 설교 노트가 우리 설교 영상, 유튜브 설교 영상 밑에 텍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설교 복기하면서 또 다시 한번 설교 들으시면서 거기에 설교 노트에 답을 작성하시고 6일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답을 작성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가난한 자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그 예수의 말씀의 중요한 어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오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계셨다면 예수님 우리가 쫓아가서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먼저는 우리처럼 예수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물어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로 주일날 나누고 있는데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종교 지도자들, 로마 제국, 귀족들, 왕족들 비판하면서 나를 세우고 메시아의 정신을 외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회적 공의,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소문에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창녀와 함께 노는 자다, 거룩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 뭔가 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게 하지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이지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어떤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에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통해 맹인을 보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마지막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취임설교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공생애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에 대한 취임설교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다짐하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가난한 자를 위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 3절,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좋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잘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세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 가운데 회개의 실천을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구원과 가난한 자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도 예수님 정신을 이어받은 공동체로서 그 출발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였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집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로 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만을 보살피는 겁니다. 구제에 형평성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야 이건 안 되겠다, 교회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구제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겠다, 그 형평성 있게 구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가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운 겁니다. 교회의 직분의 출발은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에큐메니칼 교회의 첫 번째 회의였던 사도행전 15장에서 역사적인 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우리 세계 모든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이 교회가 결정을 해야 할까, 첫 번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대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것으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무할례자들도 구원이 있다 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논의했던 내용이 교회 안팎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들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요, 그 교회의 목적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사명이요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을 할까? 물론 예배 드려야죠. 우리 가운데 교제해야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고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교회라면, 믿는 자라면 가난한 자를 돕겠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성령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 교회가 맡아야 할 그 책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보면 진짜 성령 체험한 분들은 방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예언한다고 떠벌리지 않습니다.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곳곳에서 손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체험한 분들은 구제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하다 일컫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분만이 선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너는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자 20절에 그 사람이 선생님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을 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선하려고 하고 그 선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수많은 공로를 가져도 절대로 선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도리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율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율법으로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몽학선생, 우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뜻을 모르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는 선합니다. 나는 바르고 옳은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다 좋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은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그때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다 지키고 계명대로 살아도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표징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오직 선한 한 분,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해질 수 없다. 나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할 일은 바로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며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서 그들을 도와줄 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받은 이후에 그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짝꿍이 있는데 바로 그 짝꿍은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할 때 우리의 성화의 삶은 더욱더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킨 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너의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너의 것을 다 주라라고 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아, 나 그럼 나가 가난해져야 되는가? 내 재산을 다 내놓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가 그만큼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가난한 사람을 예배하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너의 것을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물질을 내어놓아라, 내 소유를 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성화의 삶 가운데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명절 때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아뵙고 또 어르신들을 뵙고 쭉 오는데 제 자녀들이 이제 세배하고 어른들을 만나니까 세뱃돈에 용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 교육상 자리에 앉혀놓고 제가 갖고 있는 제 그 물질로 헌금을 구불했습니다. 11조 따로 떼고 감사헌금, 구제헌금, 또 뭐 어떤 헌금 쭉 직접 눈앞에 보는 데서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헌금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이들이 그날 저희가 피자를 먹기로 했는데 아빠 그렇게 헌금 다 하면 피자는 뭐로 먹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세뱃돈 받았잖아. 너희 용돈 받은 거로 우리 피자 먹자. 그랬더니 제 아이들이 이럽니다. 아, 내 건 안 돼. 아빠 헌금에서 한 거에서 조금 빼가지고 피자 사 먹자. 자기 받은 용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십니다. 야, 내 거를 내놔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 하나님 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 얼마나 큰 교회 많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자선된 채 많습니까? 아, 저도 가난해요. 저도 돈이 별로 없어요. 왜 제 거 갖고 자꾸 뺏으려고 하십니까? 아,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자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 여러분 계명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얘기하시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입으론 참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율법과 그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내어놓아라, 너의 것을 희생해라, 버리고 섬기고 나눠라, 그렇게 선을 지키라, 바로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는가? 126년 연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입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 그 교회의 근원적인 사명에 다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가장 핵심적으로 사역하신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성령을 통해 세움받은 교회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예배드리고요. 다른 가지 다 제한다면 예배 다음엔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사명은 지금까지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때로 교회는 더욱 성장해야 했고요. 많은 부흥을 이뤄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 전도 종족의 복음 전파만큼이나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와 봉사는 교회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죠. 구제 봉사하는 것은 또 다른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신앙적으로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가난한 우리 분들이 더 가난해지고 있고요. 그래도 나름 먹고 살았던 가정들도 이제 목사님 저희 가난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의 코로나 전국의 상황에 교회가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본질적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욱 가난한 성도들을 돌봐야 하고 구제를 더 확대해야 하고 교회가 어려움에도 더 어려운 이들을 살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들인 연동복지재단 충신다품의 천사회원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먼저 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지재단을 만들고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출발한 교회가 연동교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할 때 복지사업을 한 가장 빠른 교회로 연동교회를 제가 수업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부임 와서 보니까 30년 선도적인 교회가 하는 복지사업을 한 교회치고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사역을 이 복지재단으로 해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을 통해 우리 교회 지역 주민을 돕는 것에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손을 벌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정말 저는 계명과 말씀 잘 지켰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126년 전부터 계명 말씀 잘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떠벌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서 교회가 지켜야 할 사명을 세상에 보여줄 때 진짜 선교하는 교회, 아 주님이 왜 이 교회를 126년 동안 지켜주셨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에 보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교회에 그 위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가난함에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되는 것,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왜 우리 교회가 가난해야 됩니까? 왜 없는 교회가 돼야 합니까? 없으면 돕지도 못합니다. 걱정하시겠지만 사실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버리는 거죠. 섬기는 거고요. 나누는 겁니다. 우리 손에 쥐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주님 오시면 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왜 자꾸가 교회에서 손에 쥐려 하고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채우실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되어서 성도를 나누고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한 지역 주민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재정이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지혜를 짜 모아서 우리 것을 내어놓아서 좋은 곳에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재정을 보내야 하고 교회를 파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버리는 교회,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약속하십니까?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냥 물질을 막 써서 가난해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 중 중요한 하나는 가난한 자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연동교회도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비우고 버리고 섬기는 교회. 그렇게 가난한 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신앙의 삶을 결단하여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아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주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시는 주님 감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참된 믿음의 공동체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백성들을 베풀고 섬기며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위해 비우고 버리며 섬기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연동교회를 126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른 아침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 여러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연동의 모든 권속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살아가신 역사 깊은 이 교회의 깊은 신앙과 그 지혜가 연동에 속한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함께한 모든 신앙의 동료들 특별히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고3 자녀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에 참으로 힘들게 한 해를 보내오면서 수능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고3의 자녀들 그 학부형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힘들게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사경회 위해 기도할 때
화요일에 오실 우리 김기성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 더욱더 126년 우리 교회 역사에 맞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새벽 제단을 통해 서원하고 약속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에 결단하여 기도하는 심령들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 이 자리, 저희들 주님의 자리에 각자의 주님 예배의 처소에 저희들 앉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대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이 교회의 영적 책임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참된 믿음의 공초,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백성들을 바로 섬기며 베푸며 우리를 비워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의 영과 물질이 부족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끝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보장받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풍요를 보장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6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그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역사 깊은 이 교회만큼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지혜만서도 역사 깊은 교회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 가정의 삶,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연동의 교회를 지켜보하시고 우리 권속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이 서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 정말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이곳에 야곱의 사닥다리, 그 기도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태를 얻고자 하는 자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회복을 얻고자 하는 자들, 많은 시험을 앞두고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온 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임을, 우리의 삶의 해답임, 우리 인생의 해답임, 우리 영혼의 해답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오실 화요일 우리 김기성 목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예배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보시며 교회 악한 세력 부정하고 불의한 세력들이 탐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며 함께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며, 그들의 기도 가운데 악한 세력이 탐탈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늘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우리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신 주님만을 붙들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들이 이 시간 저희들 오직 주님 앞에 담담과 용기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오직 저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강한 편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동교회를 126년 지켜보호하셔서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시고 그 신앙 사경회 준비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른 새벽에 이 처소에 각자의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 새벽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사명, 이 교회가 가져야 할 영적 책임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한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베풀고 섬기며 우리 것을 비우는 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연보와 물질이 부족하지 않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끝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26년 우리 연동교회를 지켜보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사경회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말씀을 붙들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성화의 삶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실 김기성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보하시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천국의 잔치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부정하고 불의한 세력이 있다면 주님께서 강한 편팔로 우리 교회를 지켜보하시고 이 축제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곳곳에 선교제를 주님께서 지켜보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우리 고3 자녀들 제대로 공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먼저 지켜보아시고 남은 두 달 동안 잘 준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하시며 그 힘에는 믿음의 힘, 신앙의 힘, 기도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이 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게 하시며 한 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어린 자녀들, 그들을 기억하며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처소에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님과 약속하고 서원했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삶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신 응답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허락하신 귀인들만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유하심, 회복하심이 예수의 본질적 사명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일터, 그리고 이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